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심리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권의 타격이 큰데 한때 가파르게 올랐던 이른바 노도강 지역들 사이에서는 매매 심리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이후 23주 연속 하락하는 건데 매수자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며 관망하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급등했던 노원, 도봉, 강북구의 타격이 큰데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찌감치 매수 문의가 끊겼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작년 8월 10월부터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공급은 조금씩 팔고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요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노도강을 비롯한 동북권, 서북권 등 강북 지역 매매 수급 지수는 70대로 60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들 지역의 매매 지수가 60선을 기록할 경우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초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 금리 인상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집값 하락폭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22% 떨어지면서 10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시장의 종전 거래가보다 싼 매물만 풀리면서 아파트값 하락이 거세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